윤석열이가 낸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검찰총장일 때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그때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잘못됐다라면서 윤석열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그때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옳았다 이렇게 대응해야 할 법무부가 소송에서 진 겁니다. 자, 소송에서 졌는데 법무부의 책임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아마 뒤에 가서 표정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요.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2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이건 검사 징계법의 취지조차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징계 청구권자인데 당사자인데 그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징계 청구자인 장관의 권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월권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원심 재판부,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사건 심의라고 하는 것이 징계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개시한 심의를 말하고 기일 지정이나 회의 소집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 즉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 심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뭐 기일 지정을 한 거라든지 회의 소집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그 월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월권은 뭐냐면은 심의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게 월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 월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1심 판단입니다. 근데 그 1심 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낸 게 있거든요. 가처분. 그 가처분 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죠. 2020년 12월 24일. 예. 2020년 12월 24일. 가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가처분이니까. 본안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때조차도 그 징계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세 개의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가처분에서는 징계 절차 문제없다. 1심 판단에서는 징계 절차 문제없다. 근데 2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 문제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징계 절차가 문제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돼야 한다. 그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취소다. 땅땅땅.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재판은요, 그 모든 내용을 사건까지 다 심의를 하는데, 이건 사건 심의 없이 그냥 절차만 문제 삼더니, 이거는 취소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한동훈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원고의 지금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나에 대한 징계는 이건 부당하다.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원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했던 대한민국 정부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가 옳았다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서 그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취소하기에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이고 또 그 실무 책임자가 이 윤석열 징계 이유 중에 하나인 채널A 사건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취소를 해버리면 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겠나 이런 염려를 했던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공공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게 부정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였는지 어쨌든 재판을 그동안 진행해 왔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1심에서 이겼던 변호인들을 다 잘랐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의 변호사들로 이제 2심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요.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윤석열 징계가 옳았다라는 재판의 변호인으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1심에서 이긴 변호사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바꿔요? 자, 바꾼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준비 서면을 지나치게 늦게 내거나 그리고 윤석열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먹었어요. 판사들로부터 욕먹었어요. 판사들이 그 법무부 대리인들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될 법무부 대리인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원고 측,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 윤석열 측, 징계가 부당하다는 윤석열 대리인들은 증인을 상대로 70분을 심문을 했고요. 여러 명도 세웠고요.
그 70분 심문하던 때에 법무부 대리인은 7분 심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이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죠. 법무부 측은 빵명. 한 명도 안 불렀어요. 아주 지려고 작정을 했던 재판이었던 거죠. 한동훈이가 상고할지 말지, 그러니까 3심으로 갈지 말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밝혔다면은 패소할 결심을 그 마음속에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제 그 참여연대 논평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동훈이란 이름, 윤석열이란 이름을 싹 지우고 한번 봅시다. 2심 이번 판단에 따르면은 그럼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그 자기 밑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청구하면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일과 절차를 정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다 위법이라고 하는데. 심의 내용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다고, 이거는 징계 절차 위반이라고. 이렇게 지금 2심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부 외청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문민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완전히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앞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은 법무부가 이 판결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상고로 가야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이다. 아니,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관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내용심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관여했다고 이거를 절차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즉각 상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지 안 할지 한번 봅시다. 사건의 본질인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전혀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징계 처분의 적법성만 따졌고 징계 사유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그 과거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처분의 절차에 적법성만 따지고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가 징계 취소 결정한 것만 받아주세요. 정말 참 우리 국민이 바보 취급받는 겁니다. 이번 판사 이름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합시다. 뭐 어디 공격하거나 그러진 말고 이름은 기억해둡시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보은을 받게 되는지. 재밌잖아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1심의 그 징계 사유. 2개월 정직으로는 너무 약하다. 면직도 가능하다. 이게 1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징계 사유, 1심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2심이 아무런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평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이런 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평화나무는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면은 윤석열의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1심의 그 판단이 그랬고 2심에서는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안 했다면은 1심의 징계 사유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재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1심에서 나왔던 윤석열이 징계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라는 판단. 이 판단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2심에 가서는 그때 그 판단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사 사찰,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감찰을 무마하고 수사를 방해한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모든 지금 형사소출을 면하게 돼 있죠. 공소시효 다 멈췄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웃지 마. 웃는데 아직 안 끝났어. 끝날 때 끝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심에서 윤석열의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2심에서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단, 뭐 판사 사찰이라든지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감찰무마라든지 수사 방해라든지 이게 다 직권남용 죄거든요. 이걸로 저희가 걸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순간. 네. 자, 2심에 가서 윤석열의 징계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근데 2심에서는 징계 절차만 문제 삼았을 뿐이지 이 윤석열이가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아주 정산할 게 많습니다. 윤석열이는 저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 이것도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가 그때 다시 고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